경기도 그렇고 침체기도 많이 안 좋은 상태고. 그러니까 정책에서도 사실 지금 처리 방침이나 대책이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사람들의 행동이 죽을 사람 죽고 걸릴 사람 걸리고 말 사람 안 걸리겠지 이런 식의 행동이시더라고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처리 없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다 같이 정신을 차려야지 누가 하나만 정신을 차린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2021년도 구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근데 선생님 구군 하면 뭐부터 먼저 떠오르세요? 2021년도 신축년이라고 하면 구군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에 좋지가 않잖아요. 네. 상황이. 그쵸. 경기도 그렇고 침체기도 많이 안 좋은 상태고. 네. 그러니까 정책에서도 사실 지금 처리 방침이나 대책이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따라를 가졌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걸 더 하셨었고. 신축년이 들어서서 더 힘든 해운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현재 지금 사람들의 행동이 죽을 사람 죽고 걸릴 사람 걸리고 말 사람 안 걸리겠지 이런 식의 행동이시더라고요. 그러니 서로들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럿이서 함께해서 조심을 해줘야 이 코로나는 없어질까 말까 하는 응?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역병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다른 희귀병이나 이런 게 이제 무수하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모든 분들 정말 다 같이 정신을 차려야지 누가 하나만 정신을 차린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부를 하고 싶은 말씀은 저도 신령님을 모시는 제자로서 일단은 구군을 살펴를 볼 때 2021년 신축년이면 소띠에다가 소가 말 그대로 조상이거든요. 조상의 가물이 있는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여러모로 터지는 일들이 많고 사실 나이가 어린 아이들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처리 없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어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아이들을 지도를 해줘야지 아이들도 따라올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네. 이 코로나 관련을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봐서 내 장사가 안 된다든지 이런 여러 종류의 지금 피해가 많잖아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저하고 이렇게 접해갖고 있었던 인연들은 코로나에 걸린 분들은 없습니다. 그건 감사드리죠. 그렇죠. 당연히 신령님께. 네. 근데 가중들 중에서 장사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네. 또 자녀를 키우시고 각가중이 다 틀리잖아요. 집안 집안마다 네. 피해를 보는 게 있죠. 아무래도 장사도 빌어를 줬어도 그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아닌 분들로 인해서 그 여파가 없진 않더라고요. 장사를 가게 운이 지금 떨어지는 운기였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공수를 줬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줄이라고 했는데 또 늘려가고 그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신령님을 믿지 않아서 네. 예, 그냥 이렇게 저희가 점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말을 듣고 따라왔었으면 또 피해자가 아니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결국은 피해자가 돼서 있을 때는 제자로서 아무리 숙명이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피러 가면서. 어쨌든 간에 선생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최대한 피해를 못 보게 비방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알려주셨다는 거죠. 미리 이제 숙제에 네. 답을 찾아드렸고 했는데 인간의 고집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승에 살아있는 인간이잖아요. 살아있기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드려도 좋은 말씀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안 좋은 거는 원래 빨리빨리 맞아떨어져요. 근데 좋은 거는 되기까지가 그만큼 얼마나 많은 공덕이 쌓여야 되고 얼마나 많은 불을 밝혀가면서 얼마나 많은 역량으로 제자가 많이 빌어나가는 거에 따라 틀리죠. 그 정성이 얼마나 태산 같은 정성인데요.